네, 오늘은 사소한 디테일이 초격차 만든다의 저자 장세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사소한 디테일로 초격차를 만든다는 책의 저자입니다. 저자 장세일입니다. 작가님, 제가 이 저자 소개란을 봤는데 이제 엄청난 기업을 일구신 이제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살아오신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이제 창업해서 만드신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석유화학, 발전, 그 다음에 기타 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 시설을 설계해서,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그 장치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하는 장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석유 정리 공장을 예를 든다면은 원유가 들어오면은 원유를 전부 정제해서 휘발유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또 항공유도 나오고 또 경유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LPG 부탄가스 그다음 방가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걸 그런 정제하는 그 정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정유하더라도 일상 온도에서는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온도를 올립니다. 올리고 때에 들어서는 압력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름이 각 그 온도별로 정제될 수 있도록 해서 각각 그 필요한 각종 종류의 그 기름을 뽑아내는 정유 시설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이제 뭐 친숙하게 좀 알고 있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SOE 이런 뭐 공장에 들어가는 장치들 똑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SK가 제가 근무했던 유흥의 후발업 뭐 인수한 회사니까 거기하고 SOE라고 뭐 똑같은 회사입니다. 그 이제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하신 건 아니셨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창업을 하셨잖아요. 그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제 창업을 결정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유공에 입사 했을 때 막연하나마 내가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뭔가 좀 배우고 난 다음에 내 독자적인 사업을 경영해야 됐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에서 뭐 과장으로서 차장으로서 부장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에 세월이 거의 19년을 흘렀고 그 당시가 1980년도 됐는데 그리고 또 그 처음에는 제가 그 업무를 관리할 때는 모르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 공부도 하면서 실제로 또 현장을 살피면서 많이 기술을 터득했는데 사실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나니까 별로 좀 뭐랄까 열정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원래 성격이 부지런히 뭔가 할 일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그러고 있던 차에 또 갈프 대신에 성경에서 돌아가고서 같이 인수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드디어 움직여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제 그동안 뭐 한 19년 동안은 사실은 유공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제일 그 좋은 대우고 좋은 국영 기업체였어요. 그리고 계속 매년마다 흑자가 4천억 이상씩 나고 그래서 이게 안일하게 있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전에 했던 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가 그 유공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시설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면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내가 한 90% 이상은 내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그 환경을 바꿀 경우에 엄청난 그 마음의 동요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적극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이야기하지만 사업이란 거는 10명이 하게 되면 거의 9명이 실패하는 그런 뭐 경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 역시도 상당히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그 뭐 변화 없는 그런 생활에서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변화를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사표를 내고 결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이 됐어요. 그 나오셨을 때는 그러면 아 나는 사업하면 성공한다라는 뭐 확신은 그래도 있으셨겠죠? 아니 그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실 네. 제가 아마 그 한국에서는 네. 정유 공장이 울산에 유일하게 네. 대한석유공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이 여수에도 뭐 GS 칼텍스가 있고 네. SOL도 있지만 그 네. 전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네. 야, 그래서 네. 내가 회사 내뿐만 아니라 네. 바깥쪽에서도 상당히 그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병을 듣기로는 상당히 좋은 병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네. 제가 주로 그런 결심을 할 경우에는 네. 제가 기계를 90% 하고 뭐 전기 기타는 한 10% 네. 업무가 그 정도밖에 했죠. 비중이 안 됐었어요. 근데 초기에 입사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내가 전기 관계 일을 보고 있을 때 네. 거기에 출입하는 아주 신실한 업체가 한 있었어요. 그분의 그 이 사장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년 때 내가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아, 이 양반이 참 나를 봐도 참 잘 못 봤다. 내가 사실 아주 도도했어요. 네.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그런 자세였는데 어떻게 나보고 사업을 하자 그러냐고 계속 따라다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지금은 이제 내가 폭넓게 전기뿐만 아니라 기계 장치 네. 이런 강의까지 다 우리가 관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기타 그 뭐 탱크 건설이라든지 또 공사 관계도 제가 많은 현장 경험을 터득했고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그렇게 창업을 하시고 사업은 생각처럼 이제 승승장구 하셨나요? 아니 그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네. 내가 그 퇴직금 그 7천만 원을 받았어요. 네. 좀 잘 받아가지고 네. 그 당시 7천만 원 상당히 큰 돈인데 예. 1984년도 초니까 근데 뭐 이런 기계장치를 만들어 그러면 아예 시설이 커야 됩니다. 그 기계장치를 좀 더 석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우선 1차적으로 이 보수공사, 네. 정비공사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사실 뭐 직원이 뭐 많이 들 수 없잖아요. 네. 그걸 뭐 여직원 격리 한 분하고 네. 남자 관리 및 격리 그리고 세 사람을 제하고 했어요. 그러자 뭔가 일거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한 두 달 정도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초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이런 관계 보수공사했는데 한번 해보이느냐고 근데 내가 뭐 그때는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없잖아요. 네, 네. 아 하겠다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고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뭐 유공이 있을 때는 관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는 걸 위해서 전체 감독 관리하고 네. 그런 경우지 실질적으로 내가 직접 하는 거는 많이 보아 유심히 보았지만은 또 차이가 천지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그 조그만 그 뭐 공사에 현장 뭐 소장 배치하고 네. 뭐 또 자재 구매 담당 배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 사실 경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규모도 적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내가 그 설계 방향 뭐 자재 산출도 내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자재 구매도 직접 구매업자하고 또 공급업자한테 가서 이제 상의하고 직접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현장에도 제가 직접 내가 사람을 데려놓고 그 다음 계속 내가 직접 하루에 세 번씩 가면서 감독하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일도 완벽하게 잘 끝났죠. 아 그러면 적어도 이거 뭐 한 10개월은 말 내가 급여를 줄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다가 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 더 큰 일이 또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유공 안에
원유가 들어오면은 원유가 그냥 들어오면 원유에 불순물이 많아요. 네. 많은데 그게 이제 석유 정제 시설 들어가기 전에 일단 걸러서 그 이제 이렇게 큰 이렇게 드럼 큰 탱크가 있어요. 네. 그 거치면 이게 찌꺼기 같은 게 밑에 쳐지니까 그럼 우익금을 그대로 이걸 걷어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그 뭐 부식성이 부식이 강한 그런 불순물이 많으니까 네. 밑에 안에 보면 철판이 전부 예, 많이 부식이 되었어요. 얇아졌으니까 네. 그걸 나보고 좀 해달라 좋다. 근데 그게 가기 위해서는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입구가 사람 이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맨홀이라는데 네. 보통 수리하고 할 때는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치 자체 설계에도 그 맨홀 구멍이 이미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직접 그 수리해 보면 내가 직접 전부 자료 함께 해봤어요. 재보고 네. 그리고 나와서 그다음 바깥에 직접 용접팀 팀장하고 한 몇 사람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데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내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 용접 공이 몇 명이 필요한 건지. 내가 그 이론적으로 책을 찾아보니까 이론적으로 용접 속도가 얼마고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뭐 몇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건 어디든지 이상적인 거고. 또 조에 따라서는 더 열심히 하면은 80% 70% 잘하면 5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이 그 공량이. 그래서 내가 그걸 이미 파악한 거지. 그래서 보고 용접 팀장 보고 야 내가 보면 이랬는데 이런 게 내가 계산을 이랬다 하니까 아 맞습니다 이래요. 근데 좀 더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 얼마 걸리냐 하니까 한 20일 걸린다. 네. 10일 안에 끊을 수 있냐. 네. 그 대신 내가 더블로 주겠다네. 좋습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전에 간판에 한 거거든. 그러면 자기들은 에 뭐냐면은 20일 하지만 열흘 만에 20일 분 돈 다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또 딴 데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일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해요. 그럼 나는 그래도 하루에 세 번씩 그래 들어가서 확인하고 나오고 확인하고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성공적으로 빨리 끝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말이지 실적이 좋고 네. 성실하고 네. 또 뭐냐 모든 검사한 결과 아주 퀄리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이제 1984년에 이제 그 세 명 예, 그렇죠. 창업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은 이제 직원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은 좀 줄었어요. 전국에 그 2005년도 네. 그때는 약 한 우리 정기 직원인 우리 회사 직원만 430명이고 그 다음에 저 하청업체, 네. 드론 업체 직원들이 한 600명, 630명 되었어요. 와,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야. 그 당시 내가 보니까 한 달에 막 임금비 막 10억, 20억씩 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나도 이게 겁이 나더라고요. 네. 야, 이게. 왜냐면 공장이, 그 당시 공장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거기에, 그 아까 이야기 하다가 계속 하겠는데, 네. 불과 6개월 됐을 때, 네. 이제 기업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울산에 있는 그 맹부경제협체인데 영남하이라고 그 비료 생산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이 큰 황산 탱크가 이게 황산을 자꾸 담다 보니까 그 철판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부식이 돼가지고 새로 이제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내가 참여를 했어요. 네. 불과 개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내가 직접 내가 계산을 다 했죠. 하고 보니까 이게 내 10분 했어요. 내가 이게 경쟁 또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반드시 경쟁업체가 붙기 때문에 내가 이게 이겨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손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 10분 정도 이상 했어요. 그러면서도 만일에 하고 난 다음에 또 집행을 완전히 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옆에 이제 창미한 그 건설업체가 있는데 그 전무님이 내가 그 당시 나이가 이제 45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분도 아마 5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부탁한다니까 장영
경쟁합시다 그랬다. 아, 그렇다 해서 내가 뭐 받으러 소리 못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입찰서 쓰는데 한 건에 잘못되면은 문단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완전히 또 그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게 되면은 네. 그 뒤에 영향은 엄청나죠. 근데 과감하게 용감하게 달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찰 딱 했는데 1억 3천 딱 집어넣으니까 그 쓸 때 이 손이 떨리더라고. 네. 근데 하고 나서 아 낙찰이 된 거예요. 근데 낙찰이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집행을 하는데 네. 내가 예산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네. 철판은 전부 소요 출판을 계산하고 네. 그 철판도 그게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철판 로스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적게 나기도 그래요.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내가 그 다 자재를 직접 구매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용접팀을 불러가지고 확실하게 그 부분들하고 나와도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 네. 그래가지고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사가 좀 적은 거였잖아요. 완전히 끙충 뛰은 거예요. 50배인가요? 예. 네. 다른 사람부터 아마 처음에 겁도 나기 때문에 네. 아예 달라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는 감에 달라들었지. 그래서 이제 그래 하니까 그다음 또 그 영남학의 거기 공무부서에도 내가 못다 울산에서 좀 소문이 났어요. 네. 저 유홍의 장세일 그 부장님 보통 아니고 말이야. 그 보통 아니라 뭐 일도 잘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아주 협조를 잘해주고 내가 또 알아서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뭐 그쪽에 관리부서에서도 연락이 와서 빨리 돈 타가라 그런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참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정문에 들어갈 때는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네. 내려서 내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 그분들 나를 알잖아요. 네. 아, 조장문 말이지. 유흥의 공부장 하나인데, 막 그래요. 네. 조금 무엇보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 그분들하고도 신뢰관계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약간 좀 뭐 비토를 예? 하게 되면. 그쵸. 그 지향을, 공사에 지향이 줍니다. 사람 네. 출입하는데 시간을 끌어버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거기도 내가 직접 하니까, 현장 소장 필요 없이 내가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아, 공장이, 이리 자꾸 이제 들어오니까, 이 물건을 만들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네. 한주라는 회사의 그 공무부장이 나보고, 아, 장 소장님. 여기 저 기업은행에 이런 경비가 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인수하면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 이제 기업은행 찾아갔어요. 네. 하니까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공장이 뭐 있으면 공장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인수했잖아요. 인수하고 가보니까 그 당시에 뭐 공장이 5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공장이라는 게 원래는 이런 기계장치 만들려 그러면 정문도 커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진입로도 좋아야 되고 네. 또 공장 안에서도 안에 모든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핵분이 없어요. 막 이렇게 도로가 한 6m 도로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정문을 올라가는데 한 3m 올라가는데 막 경사가 막 이러진 거예요.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마당도 이제 또 경사가 나와 있고 경사가 져 있고 그다음에 공장 그 시설인데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경사가 약간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나로서는 아 이거만 해도 감지덕지다 해가지고 이제 수리하고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아 1년 되니까 물건이 꽉 차는 거예요. 아,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1년하고 1년 반 그 사이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네. 돈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 당시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공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울산에서도 저쪽에 경주 쪽으로 가는 지역에 땅이 있다길래 평평한 땅인데 전평 땅으로 소개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걸 내가 1억 3천에 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일이 자꾸 넘치니까 네. 나중에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뭐 그 뭐 공장 짓는다 그래도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입지 조건도 안 좋더라고. 출입 관계도 그렇고. 네. 그러고 있는데 SOL에는 우리 유공에 같은 근무하다가 SOL 한 친구가 네. 야, 그 온산에 말이지
공장 그 뭐 부지 맞이 그거 화려하던데 네. 그 구매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보니까 5,000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돈이 너무 어? 부담이 돼서 그럼 나는 2,500평만 구했지. 그래도 그 내가 그 당시 막 그렇게 하더라도 네. 은행 돈 일절 안 빌리고 와. 내 돈으로서 구입하고 네. 공장도 내가 지었어요. 그리고 그게 옮길 때가 언제냐면 5년 뒤에 89년도 그러니까 계속 200% 성장하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죠. 아, 그럼 언제 뭐 꺾였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세가 약간 아니 그리고 그러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89년도에 와서 네. 그다음에 아, 1년 되니까 이게 막 이게 샵 짓고 난 물량이 들어오니까 네. 공장 뒤져본 거예요. 네. 그 1년 돼서 똑같은 그 앞에 다른 사람이 공장 지어놓은 걸 내가 샀어요. 네. 사고 또 모자라서 또 하나 더 사고 네. 세 개 사고 네. 나중에 네 개까지 내가 빌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야 그때는 내가 이게 사실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몰랐어요. 네.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성공적으로 좋은 제품으로서 납비를 맞춰주고 네. 하다 보니까 그 신뢰가 생기고 그 예보적으로 평가가 나서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나는 참 그렇게 야 이게 옛날에는 그 사업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 2000년도 됐을 경우에 네. 한 18,000평 나와 있는 부지가 있길래 그걸 인수했어요. 네. 그것까지 인수할 때도 내 돈으로 인수한 거예요. 와, 근데 그 이제 인수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91년도네 뭐 우리 그 당시에는 울산이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울산 강역시로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네. 그때 그 경남 안에 있는 공장이 많았습니다. 회사들이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기타 뭐 전부 통틀어서 그 이제 마침 그 울산에서 대학 교수들이 와서 계속 와서 이게 점검하고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경영도 잘하고 네. 노사 관계도 아주 좋은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포상을 하려고 그런 모임인데 네. 그게 나도 모르게 제가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대상 밑에 뭐냐면은 금상 있고 은상 있고 동상 있고 철상, 석상 네. 막 이래가지고 한 30명 돼요. 네, 네. 나는 도저히 뭐 생각도 못했는데 그 상이 저 받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까지는 뭐 정신이 없었어요. 계속 회사는 이제 번창하죠. 네. 그 당시 그 뭐 KBS 방송국이 울산에 없었고 네. 저 창원에 그 있었는데 거기서 여름에 8월 달인데 그 수상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미스코리아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네. 날씨는 더운데 막 그것도 뭐 인터뷰한다고 내가 진땀을 흘렸어요. 네. 그게 왜냐면 내가 그 노사 화합에 대해서 아까 얘기도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네. 84년도 그때부터 나는 뭐냐면은 유공이 보면은 일은 스스로 찾아오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죠? 그리고 뭐 운영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그 유공이 근무하면서 갈프의 그 분위기에 내가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뭐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서 하면 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네. 효율도 안 나고 스스로가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뭐야 긍지와 그죠 뭔가 그런 걸 스스로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돼야 되지. 네. 그런 걸 기준해서 내가 직원들을 그 관계 많이 그 신경을 했어요. 신경을 썼어요. 네. 나도 그걸 좋아했고 내가 왜냐면은 자랄 때 상당히 어렵게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이 다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항상 생각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같이 숨 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시로 제가 뭐 어떤 열심히 일하고 나면 저녁에 야 오늘은 저 울산 대학강에는 큰 강이 있어요. 네. 가쪽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오늘 축구하자 하고
데려와서 직원들 다 따라오게 응원하게 만들고 나도 같이 뛰었어요. 한 번도 네. 빠진 게 없어요. 내가 같이 땀 흘리고 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그 근처 송구이 집에 가자. 거기서 하고 소주 한잔 하고 네. 그 직원들이야 뭐 평소 때 사무실에서 만나고 이렇게 열 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쵸. 그걸로서 말 없이 다 통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술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회사도 이제 알다고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사람도 뭐 몇십 명 안 되잖아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전부 뭐 산 많이 다녔어요. 저 금오산, 송리산, 뭐, 예? 저 뭐, 덕유산, 뭐 네. 하면서 직원들 데리고 통째로 가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저녁에 막 고기 먹고 소주도 마시고 예?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제 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걸 수시로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스스로 우러나고 내가 또 좋아했고 그런 게 엄청나게 노사합에 작용된 거예요. 그럼 요즘에 그 노사 간의 그 갈등이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하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태가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요즘 맞아 뭐 AI는 디지털화 되고 네. 하기 때문에 MJ 세대가 또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네. 네. 이제 그쪽 방면에 하다 보면 거기는 보면 앉아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쵸. 이게 진정으로 땀 흘리고 하는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직원들이 그러면 막 네. 밤이라도 세번이라도 연락 오면 바로 뛰어옵니다. 네. 요즘은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직원들이 오다 보면 전부 힘이 나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일을 참 좋아했고 그치, 국내에서만 일하지 않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일을 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그래 하다가 네. 내가 89년도 됐는데 조그만 뭐 제품을 미쓰비시 이제 일본에 네. 납품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만 할 게 아니다. 세계 무대를 세계로 옮기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우연히 우리 이제 장남이 미국의 그 로스앤젤스에 네. 남가주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미국에 이제 그 회사를 조사시키니까 그 로스앤젤스에 근처에 그 훌로아라는 회사가 내가 유공 있을 때 그 이름이 내가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서 이제 처음 가니까 생각 이제 뭐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 조그만 게 와가지고 이제 그 굴지의 석유 저 건설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 그것도 마침 거기 미쯔비시 그 일을 우리가 좀 해줌으로써 뭐 세계 무대를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도 가니까 미쯔비시에서 파견해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방문을 했어요. 처음 방문하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이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한국에서 왔으니까 상당히 그분들의 우리에 대한 그 태도가 내가 느꼈어요. 네. 그래도 또 두 번, 세 번 갔어요. 가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세히 나오는데 의원이 뭐 어떤 일을 하게 접촉을 프로젝트 돼서 뭐 이렇게 견적 내기에서 이제 접촉을 하는데 뭐 칩 엔지니어가 네. 근데 인도계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이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장남이 이제 그 아침에 회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 먹는데 그 뭐 샌드위치 하고 마실 거 자기들도 그 식사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아 뭐 어디 있느냐 뭐 어디 묵느냐 어느 로스앤젤레스 어디 있다고 뭐 이러니까 로스앤젤레스 뭐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잘 아느냐. 아 내가 난가주 대학 나왔다. 아 그러냐고. 자기도 난거지 대학 네. 나왔다고. 거기 나온 이제 엔지니어 이제 선배라. 그런데 완전 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뭐 그 여러 가지 질문서 이게 설명할 게 많은데 두 시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뭐 한담 한 몇 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놔두라고 자기가 알아서 탁 한 거예요. 오야.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로서 첫 수주를 조그만 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뭐든지 처음부터 잘
알고 저 네.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개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미쓰비시에서 첫 일을 하셨을 때 그것도 뭐 맥 제품 몇 개 안 냈어요. 네, 그 제 생각에는 그때 일본의 그런 기술력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보다 한창 앞섰을 것 같은데 직접 부딪혀본 그 세계의 벽이랄까 어땠어요? 상당히 우리는 이제 가난해이고 네. 그쪽은 뭐 아주 노련한 이제 성인이죠. 그럼 뭐 미쓰비시 일본만 해도 상당히 그 부분이 세계적인 그 수준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성장하는 거는 나중에 네. 미국 시장을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공장을 지을 때 네. 어떻게 지어야 되겠느냐. 우선 공장을 다른 나라에서 지어놓으면 내가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우선 미국에 들어가 봤어요. 네. 쫙 찾아보니까 미국은 이미 그런 그 제작 산업이 왜냐면 각광을 못 받는 오. 그런 사회. 모든 것 전부 외국에다 네. 외주를 주고 네. 그리고 또 일본도 가봤어요. 일본도 가보니까 조금 사소한 밑에 제작업체는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다 내가 그 집에 몇 개 있는 공장을 확인하고 시설을 보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상당히 강한 나라가 이태리였어요. 이태리에 그 당시 제일 그 베렐리라는 제작회사인데 네. 우리 한국 중공업, 현대 중공업 정도로 컸어요. 네. 거기네 방문을 갔잖아요. 공장 안에 도로가 막이 뭐 거의 뭐 14선 도로예요. 그 바로 그 이제 공장 옆에 강이 연결돼 가지고 중량을 실은 바로 배로 싣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공장이 조용해요. 그때 이제 이게 막 부도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둘러보고 일단 내가 그거 다 확인하고 영국도 가서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내가 공장 짓는 건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그래 다 지었어요. 그 하마카 프로젝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마카란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베네수엘라의 네. 하마카 지역의 네. 프로젝트인데 이 원유가 아주 뭐 이제 석유같이 이렇게 묽은 원유가 나는 게 있고 우리 저 뭐야 뻑뻑한 기름이 있죠, 그죠? 그런 기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베네수엘라 나오는 하마카 베네수엘라 나오는 원유는 네. 아주 뻑뻑해요. 뻑뻑하다 그러면 결국은 고온으로 올려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고압으로 눌러야 압력을 짜야 네. 그죠 기름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고온 고압이 돼야 되니까 철판도 두꺼워야 되고 특수 합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작도 이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거를 내가 땄어요. 그러니까 그때 프로하고 몇 건을 하고 보니까 신뢰 관계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일을 하면서 하기 전에, 전부터 그 인도계 그 칩 엔지니어하고, 네. 백인계 리더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나하고 같은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그때부터 나를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분 덕에 저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18,000명 땅을 내가 산 거예요. 은행 돈 안 빌리고. 야. 그러니까 내가 막 그 당시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고 네.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내가 몰랐어요. 그럼 원래 그렇게 무차입 경영을 좀 추구하셨던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은행에서 전부 이게 당좌 거래를 하게 되고. 네. 하게 되면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담보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돈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참 욕심이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27년 동안 200배를 성장하셨더라고요. 예, 바로 84년도에 네. 아까 그때가 2001년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해봐야 2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수주하고 성장하고 좋은 물량 많이 수주했어요. 그리고 또 국내 업체도 우리가 수주를 많이 했어요. 네. SOL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SK도 하지만 내가 있던 데는 많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태강산업, 네. 기타 또 이래서 많이 했어요. 그럼 그렇게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인데 이제 성공적으로 실수 없이 해나가려고 하면 그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 실력이라는 게, 이 보통 사람들 보면 이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보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대충 그냥. 실제는 네. 그 사소한 게 전체를 이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네. 거기에 밑바탕이 되어서 그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잘못되면은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걸 내가 돌이켜보면은 네. 그럴 때부터 상당히 그런 점으로 착한 점을 두고 네. 살아왔다는 걸 내 재산 느꼈어요. 그게 이제 책에서 이제 표현해 주시기로는 사소한 디테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사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소하다는 게? 그 이제 한계가 네. 있죠. 네. 여러 가지 경우를 들을 수 있는데 네. 우선 용접에 대해서 네. 한다 그러면 그냥 보면은 사람들 아 용접 사람 잘하는 사람 붙여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는데 근데 네. 그렇지 않아요. 용접이라는 게 이게 용접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네. 또 용접봉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는가 물리적인 및 화학적인 성질을 네. 이걸 파악하고 네. 그다음에 또 그때 그 바깥의 대기 온도 바람 이것도 영향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용접이라는 건 틀판에다가 다른 걸 붙이든지 그죠? 그래 하는 거니까 그 당시 그 작업을 할 당시에는 이게 그 용접 온도가 약 11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일반 겨울 같으면 이게 마이너스 뭐 안에도 0도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그렇게 해서 뜨거운 열을 가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좀 온도를 좀 올려줘 가지고 가열해서 예열 미리 열을 가해가지고 이게 뭐 한 10도, 20도 정도 올려가지고 네. 하면은 이 물이 안 가잖아요. 네. 사람도 똑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무거운 걸 들 때도 뭔가 서서히 이렇게 워밍업 해서 들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에? 들다 보면은 자기 몸에 물이 오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알고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저거는 뭐 용접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위에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스케줄이 있고 계획이 어떻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차지하는 부분은 한 70% 되더라도 네. 그게 불과 5% 관계로 이게 못 좌우한다고.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간파 못하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내가 봐서는. 네. 나는 그걸 봐요. 원래 성격이 되게 좀 뭐랄까 집요하시고 막 완벽주의성이 있으시죠. 이걸 파악하려면 그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요거 하고 뭐 요거 하면 된다는데 그런데 네. 밑에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왜 잘 돼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하면 결국은 모래사장 위에 있는 모래 그죠? 있는 그 그물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럼 밑에 그렇잖아요. 밑에 지반이 어떻고 말이 지반 성질이 어떻고 모래가 어떻고 말이 모래도 종류가 많으니까 네. 그걸 보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밑에 지하수가 나오고 이 관계를 확인하고 그다음 여기서 뭐 기타 다른 영향은 없는가 보는 사람하고 그냥 뭐 꼽으면 안 돼. 이래하고 천지 차이죠. 거기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치명적인 요소가 빠지게 되면은 네. 실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네.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데 굉장히 그런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왔고 공부를 그때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공부도 뭐 잘할 수 있었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 네. 모든 게. 그 이제 회장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보면은 서울대 공대 나오시고 이제 진짜 좋은 그 기업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나오셔서 창업을 했는데 그것도 승승장구를 했어요. 운이 좋았죠. 뭐 인생의 위기가 있으셨나요? 아까 하마카 프로젝트에서 좋은 그 공장 부지도 새로 또 넓은 땅을 네. 구입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발전 사업이 막 세계적으로 유행이 됐어요. 네. 지역 발전 뭐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미국의 어느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됐는데 여러 차례 납품했는데 한 10여 년 지났어요. 네. 그 당시에 미국에 엔론 사태가 일어나고 네. 그때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어요. 네. 이 우리한테 관계되는 그 업체도 그 영향으로 상당히 회사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납품하기 위해서 직원이 이거는 말이야 보통 때는 우리가 물건을 신용장에 사인하면은 물건을 먼저 줍니다. 네. 주는데 이건 우리 지훈이 이거는 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그리고 알고 내가 갔는데 미국에 출장을 가는 중에
그 밑에 수석 부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나하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 네. 좋다 그러면 내가 시카고 둘러다 가기 때문에 그때 공항에서 보자. 근데 양반 굉장히 젠틀하고 그래요. 네. 그러죠. 이거 물건 나도 신용증 사인했으니까. 사실 또 신용증 사인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물건 좀 주면 안 되겠냐. 자기들이 좀 빨리 납품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참 그 믿고 넘겨줬는데 네. 아, 딱 도착을 한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확인하니까 돈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 이랬어요. 아, 그때 내가 참. 그리고 그 당시에 또 N1 사태 때문에 그런 일량이 좀 줄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것까지 겹치니까. 아, 그러더라고. 내가 몇 분 날아갔는데, 뭐 결국은 이게 소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소송하게 되면 그 뭐 몇 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못 겼는데, 그죠? 그쵸. 나하고 우리 장남하고 또 미국에 또, 그, 우리를 도와준 사람하고 같이 네. 두 번에 갔었는데, 이 친구가 자꾸 나를 자꾸 피해요. 그 대표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대표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아마 그, 되니까 거의 부도날 집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술을 뗀 거예요. 근데 내가 날 보더니 막 눈치를 보고 막 이런 거예요. 네. 뭐 사고받이 뭐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다가, 그때 또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주 관계가 많이 떨어졌고 네네. 계속 승승장구했는데 네.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네. 정말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그때.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캄보디아에 그 수력 발전 그 설치 공사에 따라서 내가 그래 비행 타고 갔어요. 네. 그 비가 와서 막 그 장마같이 놀아서 제대로 그 보지를 못했는데 네. 워낙 답답하니까 내가 그 공사라도 해서 내가 우선 급한 걸 메우려고 그때 내가 느낀 게 진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져 있으면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전에 제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 그 85년대 천평 산호 땅이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바닷가에다 내가 공장을 좀 이 바닷가에 지어야 되겠다고, 네. 지어야 되겠다고 한 4만 평 사놓은 게 있어요. 네. 그 맨날 매일 한 달마다 한 번씩 가고 내가 여기를 공장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꿈을 그리면서 이랬는데, 아, 그걸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 팔아가지고. 그거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천평 산기 그때 1억 3천 줬는데, 네. 그때 85년도인데, 네. 2000, 예, 5년도. 네. 얼마 받았냐? 16억 받았어요. 이야, 10배 이야. 아, 그것도 그거는 내 개인 명의로 사놓은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공장에 회사에 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쪽에 바닷가에 있는 4만 평당. 와, 옆에서도 와, 자꾸 팔으라 그래요. 그것도 26억인가 또 팔았잖아요. 와. 그래서 일단 막 이걸 회사를 메웠어요. 아, 근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기고 있지만은 네. 2005년도 그만 되니까 산업은행에서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한테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나는 뭐 시설 투자 받고 이런 거 처음 받기 때문에 네. 이거 뭐 또 은행에 부담을 또 묶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150억 투자한다는 것도 좀 크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럼 자기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실적을 보고 그 투자를 제의를 하도록 좋다고. 그 대신에 자기들 주식을 좀 달래요. 좋다.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150억으로서 이제 그 먼저 사놓은 18평, 8천평 땅에다가 공장 설계를 다 해가지고 본관하고 전부 다 지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5년도 들어왔으니까 거의 공장 짓고 하면서 2006년도 말에 거의 공장이 완공이 다 됐는데. 네. 이후에 막 수지가 막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 느끼는 게 2005년도 그 어려울 때 네. 12월 30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이 들어오고 약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네. 땅도 팔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지가 좀 들어와서 내가 공장 시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침 8시 반 우리 울산에 울산 감출 골프장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산업은행
지점장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산업은행하고 하여튼 네 사람 쳤어요. 날씨가 좀 흐리고 있는데 약 한 150m 되는 거리인데 주로 치는 또 공이 똑바로 날아가더라고요. 네. 야, 우리 버디에서 내가 5분에 돈 묻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네. 이 날씨가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혹시 그 넘어갔는가 싶어서 쭉 둘러보니까 공이 없어요. 네. 그 가운데 또 기대하시고 아 공이 그때 정말 마음속으로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3, 4년 동안 엄청 승승장구했어 또요. 네. 그 당시 눈물이 눈물이 날라가. 그래서 이제 물 공장도 짓고 했는데 아 이게 말이죠 물량이 너무 들어오니까 네. 처음에 공장장이 말이지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9월 달쯤 돼서 아 공장이 말이 이게 뭐 도저히 사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라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하나고 그래 내가 이거 공장장 얘기는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네. 매일 새벽 6시 나가서 한 달 동안 촥 공장을 전부 둘러봤잖아요 네. 물량을 촥 체크해 보니까 네. 야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 무슨 자재 놓을 자리도 밖에서 땅을 구하자 근데 땅을 구하지만 그것도 땅값도 나가지만은 또 뭐냐면은 그 자재를 밖에 놓게 되면 경비도 해야 되고 그쵸. 관리도 문제고 네. 그다음 왔다 갔다 하다 뭐 예? 네. 저 수선 관리비 네. 야 그 한 몇 달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마지막에 내가 전부 다 한 6만 평까지 공장을 부지를 구입했는데 네. 우리 공장 옆에 붙어있는 부지가 한 2만 2천 평이 있어요 네. 그게 한 1년 전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됐다는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이 찾아왔어요 네. 이, 지금 났는데 인수하겠느냐고 네. 아 그래서 나는 아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당장 좋다 내가 그리고 돈이 얼마냐 177억인가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물량이 들어오고 하니까 뭐 은행들도 나를 뭐 적극 밀고 오는 판이었어요. 네. 그 돈을 그런데 우리 은행 본부장 불렀어요. 그러니까 되냐 됩니다. 이렇게. 아 근데 그쪽에서 돈을 20일 안에 달라 이거예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20일 안에 안 되면은 계약을 못 하겠다 그래요.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본부장이 오더니 그러면. 은행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돈이 크게 나가려고 그러면 그 이사회 열리잖아요. 네. 이사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 그죠. 그걸 빨리 열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 내가 또 서울에 정경련에 연락하고 이래서 네. 불 30분 지나니까 딱 더 연락이 왔어요. 네. 오케이 하고 네. 아 그때는 너무 막 그때 내가 그 뭐야 기쁨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뭐 양쪽 합치니까 4만 평이 되는 그쵸, 거죠. 그것도 네. 세계적인 공장입니다. 야, 지금도. 그럼 막, 그 공장 정지 하나하나 설계, 설치 계획도, 설계도 전부 내가 다 하고, 계장치 구입도 내가 지금도 지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문호조 경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네. 지금도 문호조 경영하고 계신 거죠. 아,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노조가 생겼잖아요. 네. 이 노조가 이제, 없는 기업이 이제 저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시고 있다고 지속 가능할 거예요 지금도 왜냐면은 내가 나는 건설 노조 만들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필요 없습니다 이랑 직원들이 오히려 네. 왜냐면 사실 내가 어머니 양원을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움직였지만은 여기도 생기고 하니까 하면 대신들은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어머니 양으로 내가 우리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늦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올려서 운동하고 내가 뭐 축구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같이 따고 뛰고 네. 땀 흘리고 네. 네. 난 그게 좋은 거예요. 직원들하고 같이 그럼 직원들도 이 벌써 운동만 같이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소주 같이 한잔하면서 그리고 등산도 하죠. 예? 그러면서 또 내가 또 항상 강압적으로 나올 때 세계 나무래지만은 한 번씩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해주지 그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하라 했어요. 건설 노조만 이제 건설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네, 네. 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했듯이 그 바로 그 85년 동안 이미도 그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에서는 그 당시에는 중공업에서 일이 있으면 사람들 땡기 쓰고 없으면 잘라버리고 이랬어요. 한 몇십 명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더니 우리 밑에 임원이 사장님 오늘 뭐 들어온 사람 중에 누가 뭐지 노조 설립한 네. 분위기 돈다고 만들어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그 옆에 옆집에도 만들고 그 당시 87년도네 그 노태우 대통령 되고 한참 설립되기 시작할 때 그러다가 그 뭐야 한 일주일 안 돼가 또 직원들 데리고 같이 이제 그 뭐 고수부지 가서 축구하고 같이 좀 송구이 집에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고 그 친구들도 같이 참가 다 했죠. 그 친구가 일어서더니 말하는 중에 자기가 말이지 비록 적은 중소기업이지만은 이 사장이 직접 같이 자기들이 운동하고 소주 마시는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거기서 듣고 나니까 눈물이 속으로 나더라고요. 야, 네 노조 설립한다는데 하라 그랬어요. 네. 건설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선생을 하더라, 엄마이나.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 친구가 날 찾아온 거예요. 네. 사장님, 내 그만 일을 못하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 근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이거 노조 설립하기에서 왔는데 안 되니까 간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해라 그랬지. 네. 그리고 한두 달 있는데 미용에 들어가니까, 맞지. 일성마지 그 직원이 말이야 바깥에서 건설 노조 전체 흔들고 있더라고. 그럴 수 없는 데 내가 그래 그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옆에서 불렀어요. 야 너무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는 이제 그 같이 호흡을 맞추고 또 그게 호흡을 맞추더라도 형식을 맞추는 게 있고 진정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없는 사람 또 이런 약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그 하는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런 게 이 바탕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노조 설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안 해요. 지금도 여걸래 내가 하라 그랬네. 네. 어렸을 때 뭐 좀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큰 부와 너무 큰 성공을 하셨잖아요.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삶에서? 모기지급 사건데 달러가 막 올라가는 판인데 은행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달러 내려간 걸 보호해준다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이중호 손해에 보게 돼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막 이제 천억 이상 손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가는 했어도 그지? 그렇죠. 그 전에 뭐 엔론 사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부동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겨나는데 이렇게 했다니까 견딜 수 없잖아요. 그걸로 해서 내가 또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파생 상품이라는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네, 맞아요. 은행의 지점에 있는 멤버들 아는 사람 없어요, 내용을. 네. 그게 본부에서 탁 그 연구하는 사람들만 아주 그 야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상세하게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달러가 얼마 될 때 얼마 손실하고 얼마 플러스 되고 이게 있으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은 달러가 900원 하던 게 1200원까지 올라왔어요. 얼마나 그 대수로서 이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1200 되면은 우리가 달러를 만약에 960원 기준 해가지고 나머지 돈을 우리 달러가 없으니까 더 딴 데서 배로 사가지고 은행에 넣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손실이 엄청나게 큰 거지. 그럼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그래서 요즘 계속 점검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기코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일단 금쟁조정 금감원에서 금쟁조정 결의서에 기준해가지고 각 은행에다가 한계 은행에 소장을 제출해 놨어요. 또 기한이 그 뭐 소멸되지 않게. 그게 일단은 한 몇백이라도 들어오면은 내가 마음껏 펼치겠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디지털하고 AI 활용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목하고 또 요즘 또 뭐 요즘 뭐 반도체니 뭐 배터리니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똑같이 같이 하는 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바쁘는 순간에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는 뭐 그 수명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네. 뭐 그런 회사를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개 생기면은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네. 또 이익을 창출하면은 그 돈으로 사회에 헌원을 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돈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 사실 내가 뭐 지난번에 그 기꺼 바람에 내가 회사가 거의 뭐 회생 절차 들어가는 바람에 네. 내가 모든 걸 던져버렸어요. 나갔는데 네. 돈에 대한 마저 네.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쓰는 만큼 그게 자기 돈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왜 뭐 돈도 많이 있어 보세요. 돈 그 쓸데없이 관리한다고 머리 아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쓰는 만큼 쓴다는 게 자기가 필요한 것도 직접적인 용도도 있지만은 네. 또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 그렇죠. 최소한 들어 그분들한테 조금 도와주는 여력이 생기고 그지? 그 정도로 하면은 좀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된 그 회사의 발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익으로서 관계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네. 최대한 도움이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그죠? 장학재단이나 또 좀 불우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고 뭐 선교 기금 이런데 그런 걸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구체화는 이제 이게 좀 이게 작업이 마련되면은 근데 네. 그 이제 회장님께서는 되게 삶을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삶에 대한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타임머신 있어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으세요? 아니 뭐 내가 봐서는 좀 무단에 파란곡절이 많았지만은 네. 열심히 살았고 네. 또 내 할 만큼 했고 네. 세계도 내가 거의 한 140박 이상 돌 정도로 돌았어요. 네. 출장만 네. 한 달에 반은 비행기에서 거의 살았고 뭐 그 와서는 또 공장하고 뭐 전세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 다 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네. 나는 그만하면은 내 마음껏 내 기기를 뿌렸다. 그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 요즘 뭐 젊은 세대들 이제 MZ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요즘에 뭐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다니는 것보다는 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뭐 연끌해서 그래서 빨리 경제적 자유 이루는 게 마치 이제 승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약간 세태나 문화가 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걸 보면. 글쎄요. 저도 네. 지금 모든 그 트렌드가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디지털화 되고 뭐 AI 되고 옛날에는 우리가 참 땀을 흘리고 네. 이렇게 해야 번 돈이 그 참 값이신 돈이다 생각했는데 네. 나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옆에서 주식 이야기했지만 나는 저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뭐 일종에 보면 야바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렇게 버는 돈은 내가 건실한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좀 벌겠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그 경제관계, 인간관계 내가 전문 서적도 내가 탐독하고 네. 이랬으면 내가 뭐 내 머리에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뭐 모든 패턴이 살아가는 패턴이 네. 전 세계적으로 그죠? 전부 앉아서 이거 뭐 네? 컴퓨터로 뭐 디지털화로 네. 뭐 AI로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죠? 요즘 또 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정년 옛날에는 뭐 60 이랬지만 그때까지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자신의 특유한 능력과 네. 실력을 갖춰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은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건강관리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네. 어떤 사람들 피한다고요. 네. 피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고민이 자기한테 부담이 오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정면 돌파해버려요. 네. 부득들어서 이제 꺾어버리고 그래 이겨나가야지. 그러면 자기의 통쾌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 그런 심적으로도 이게 좋아지니까 건강에 도움이. 그리고 또 운동도 적절히 네. 나오고 네. 또 이게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끼리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일반 사람 만났을 때 가급적이면 베푸는 게 자기가 마음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상대에서 좀
그거 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있더라도 자기가 용서를 하고 자기 자신이 변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막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그 살아가는 그 방향이 되지, 지침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젊은 사람들한테 네. 아마 요즘은 전부 뭐 앉아서 여기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필요해요. 그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력은 이제 그 사소한 디테일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죠. 네. 이거는 제가 그 회장님 만난다고 하니까 사업하는 제 친구가 이제 좀 물어봐달라고 해서 드린 질문이에요.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한 매출 한 300억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을.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선배 경영인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려면 젊었을 때 진짜 남들보다 몇 배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젊었을 때 자신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고 이제 물어봐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일 그 중요한 게 아까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어려울 때도 네. 아까 이야기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려우니까 아 뭐 포기되겠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지 않느냐 네.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뭔가 방향을 정할 때도 신중하게 택해야 되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자꾸 따라와요. 네. 그럴 때 그걸 돌파해야 되지. 좋은 일만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뭐 뭘 뽀쭉하게 어떻게 예? 이야기를 해야 좋을 건지 네.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지만은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하고 군생활 마치고 네. 그 6년 동안 내가 견딘 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내가 뭐냐면은 6남매 중에 네. 장남이었거든. 그 책에도 나왔지만은 네. 그 당시에 아주 우리 가정 경제적으로 아주 빈약했어요. 아버님이 뭐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네. 잘 안 되니까 네. 거기서 완전히 좌절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여자지만은 그냥 뭐 또 여장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힘들잖아요. 그런데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 보고 아 내가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많이 느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은 빨리 내가 커서 우리 가족을 내가 살피고 보살피도록 해야 된다. 그게 내 그 제일 마음속에 그 가운데 있는 그 뭐야 책임감이고 네. 부담이었어요. 내가 아마 그 뭐 그랬어요. 더 가정적으로 환경이 좋았으면은 네. 아마 더 열심히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마 뭐 지금 뭐 박사나 따가지고 뭐 교수나 하든지 그러겠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한테 이런 큰 힘이 생기지 않았냐.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보면 이게 생기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거부터 파고든 그런 게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6년 동안에 좌절하지 않고 네. 그 아픔을 이기면서 네. 참고 나갔다는 게 굉장히 아주 힘들었지만은 그게 나에게 그 뒤에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고 오늘날에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됐지 않느냐. 네. 마음이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참고 이겨나는 데는 굉장히 힘들거든. 네. 그 바람에 내가 또 우리 직원들의 그 어려움과 또 약한 자에게죠. 그 아픔에 항상 동조하고 네. 그쪽에 입장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그래요. 그런 마음 편해요. 예. 그래도 아직 뭐 부족한 게 많겠지만 네. 끝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뭐 빈약 하나마 이 책을 통해서 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혹시 40대 후반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패턴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그 사지로서 초격차를 이룬다는 그 뜻을 분명히 깊이 이해를 하고 막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목적과 또 행복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소한 디테일이 초격차와 만든다의 저자 장세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